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제 다음 주까지 두 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 맹세하지 말라, 예.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은 그 앞에 덧붙여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뜻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맹세가 필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도 하셨지만 누구를 염두에 두었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섯 번씩이나 똑같이 살인과 간음과 맹세와 미워하는 것과 복수하지 말라는 것을 꼭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을 정확하지도 않게 전통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했지만 실상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맹세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키지도 않는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지키려면은 맹세를 하지만 안 지키려면 맹세하지 말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 단어가 약속, 서원, 언약, 맹세 이런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에는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스트롱한 약속, 아주 확실한 그 약속을 말할 때 맹세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면요 우리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지를 못하고 또한 사람들과 약속한 것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다. 또한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또 거짓말하는구나. 약속을 안 지키면 뭐 그런 변명을 할 수도 있죠. 누가 뭐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해서 안 지키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때는 약속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킬 때에 신뢰받는 인격이 되어지고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약속들은 잘 지킬 때 인정받을 수 있고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고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부부간의 약속을 잘 지키면은 사랑할 일만 있는 것이고 순종할 만한 일만 있는 것이지 예. 결혼의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예.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까지 혼란이 예. 이제 빚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맹세라는 단어가 한 25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 약속도 서약도 있고 신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맹세하는 그런 맹세도 이제 성경에 참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릇된 맹세관을 가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맹세를 악용하려는 자들의 잘못을 금하신 것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맹세까지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맹세가 몇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으로 제단에 바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의 거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칼로 찌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양을 준비를 해 주셨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또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육신의 후손도 있고 믿음의 후손들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맹세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그 설교 대목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맹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기브온 사람들을 구했던 경험이 있고 또한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화평조약을. 그 사람들은 거짓말로 속여서 먼 데서 왔다 그랬지만은 속아 주었어요. 한 번 약속한 것이니까 그걸 그대로 다윗은 지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3년 기근이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의 자손 일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일곱 명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울의 후손들, 그러니까는 이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아닙니까? 그러면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인데, 요나단은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이 있고, 그런데 참 난감한 거예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요나단이, 얼마나 참 그를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맹세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일곱 명 중에 하나로 보내서 죽게 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죽었지만은 그와 옛날에 맹세했던 서로 우리 사랑하면서 아껴가면서, 그리고 오늘 한 약속은 세월이 가도 절대 변하지 말자. 그 언약을, 그 맹세를 기억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빼고 다른 사울의 그 후손들 일곱을 주어서 그렇게 했더니 3년 기근이 또 이렇게 멈춰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맹세도 있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그것을 생명처럼 이렇게 여겼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세의 부정적인 면은 어떤 맹세냐? 거짓 맹세다.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신성 모독의 맹세. 우리가 십계명의 제3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맹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는 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맹세, 약속은 간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심한 맹세.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맹세를 하는 것을 무심한 맹세라 그러는 거예요.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말로 맹세하는 것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 요나단이 말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맹세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다윗이 다윗을 내가 절대 안 죽이겠다. 그 순간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런 그 맹세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5장 4절에 누구든지 무심 중에,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마음에도 없이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그런 약속은 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 됐든 악한 일이 됐든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망령된 맹세가 있어요. 이삭에게는
네.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이라 늘 들에 가서 사냥하는 일이 주 업무였어요.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 집에 장막에 이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쏘는데 형 에서가 사냥하다가 집에 오니까 팥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형님 오늘 나에게 맹세하세요. 무슨 맹세를 하느냐? 장자의 직분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한 맹세라 이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장자의 직분은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장자는 가장으로 가문의 대소사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그게 가장이에요. 가장 다른 형제들과 화목하면서 아주 중요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고 또한 이제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장자들에게 많이 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그 참 권리가 얼마나 참 크고 놀라운지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맹세까지 한 거예요. 여기서 장자의 직분은 오늘날은 우리의 구원, 신앙을 말하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팔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이 행하였다.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이 담겨있는 그 말씀과 은혜가 있는데 함부로 맹세하는 일들 또 유대인들이 40명이 몰려들어서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일 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가야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말이죠 거기에 살짝 갔는데 어린 소녀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는 그가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맹세했다 그랬거든요. 맹세했어요. 이런 맹세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잠시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 사람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맹세하였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구약 성경, 구약 율법의 교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몇 군데 성경을 소개하는데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파약은 약속을 어기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마음이 바뀌어진 게 아니었어요. 젖을 뗐을 때 그 아들을 집에서 키우지 못하고 이제 실로에는 성소에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예.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나도 여호와께 내 아들을 바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사무엘상에서도 전도서 5장 4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과 약속한 것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은 지켜라 이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고. 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행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맹세, 약속도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한 것, 그것을 이렇게 지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설교를 하는데 새벽 예배 때 새벽 설교를 하는데 열왕기상 3장 설교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는 1천 번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설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천 번제 좀 한번 해보아라. 제가 그때 참 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정말 제 인생에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1천 번제를 1천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네. 이거 만 3년이거든요. 만 3년.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1095일이에요. 그러니까 1095일을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 달 반을 고민을 했어요. 왜?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3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갈등이 많이 왔어요. 차라리 40일 기도, 100일 기도라면 이거는 또 좀 쉬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한번 이렇게 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도를 하는데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마귀가 방해하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니까 내가 만 3년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오전 시간은 내가 드려야 되겠다. 네. 새벽 기도는 물론 하지만 오전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건강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 병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병 때문에 약도 그렇게 먹고 힘들 때도 많고 그런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막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것들을 예, 이건 자랑이 아니고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참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사람과 약속한 거, 우리 약속 잘 안 지켜요. 네. 자, 이제 끝났는데 옆에 분들에게 좀, 네, 눈 뜨시고. 네. 우리 약속 잘 지키며 신앙생활 합시다. 네, 약속 잘 지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